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거야. 일과 사회 경제와의 관계란 건데, 얼마 전에 토플러 박사가 우리나라에 왔다. 그래서 토플러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 부의 미래라고 한다. 부의 미래.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 부의 미래. 우리 학생들 부자 되고 싶죠? 부자가 되려면 토플러 박사가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그랬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스피드다. 스피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 스피드. 스피드 뭔가 하면 너희들 여기서 게임하고 지금 수업 시간에 자는 시간에 너희들의 경쟁자인 중국 학생과 일본 학생들은 겁나게 빨리 가는 거야. 그러면 중국 학생들은 중국이나 인도는 겁나게 빨리 가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잠만 자고 게임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따라잡히지. 스피디스 안 되잖아. 이제는 속도전이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공간. 공간이 무슨 뜻일까? 공간 형성. 이제 눈을 해외로 돌려야 된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공장이 중국에 만 개가 있고, 자, 미국에 간호사가 12만 명이 모자래. 너희들 이 학생들 가운데 좀 간호에게 관심 있으면 간호대학에 가. 그러면 너희들 앞으로 미국 가서 영주권도 없고 그렇게 미국 이민 갈 수 있는 계기도 많이 있고 미국의 간호사가 12만 명이 모자란다 그러거든. 그 다음에 일본의 IT 인력이 모자라고 일본에는 뭔가 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2007년도부터 떠나는 거야. 그러면 일본도 노동력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너희들 일본어 공부 조금만 하면 일본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눈을 이제는 해외로 돌려야 돼. 해외를 돌리면 일할 거리가 많아지고 그런 거거든. 자, 토플러 박사가 있는데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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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지식과 정보야.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과 정보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틀린 거거든.